보지 마. 노골적인 제목이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였어요. 원래 신생아들은 자주 깨고 자주 울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아기는 너무 도가 지나칠 정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창 이쁘고 살이 이렇게 푸동푸동 올라야 되는 우리 아기가 완전 뼈밖에 안 나는 거야. 아이고. 저도 맨날 이렇게 시달리고 밤에 잠을 못 자니까 같이 빠져, 같이 빠져. 완전 메말랐어요. 그렇게 한 달쯤 흘렀을 때 저희 친정엄마가 먹을 걸 챙겨주시러 집에 찾아왔을 때가 있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자초지정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애 데리고 엄마가 잘하는 무당집에 같이 가자. 결국 애를 등에 업고 엄마를 따라서 무당집에 간 거예요. 방울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니까 애가 무당집이 떠나가라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만 결혼하고 너만 애 낳고 사니까 좋니? 좋아? 무당 입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두고 너만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내가 그 꼴 절대 못 보지. 내가 절대 그렇게 안 될 거야. 먼저 떠난 게 셈이 맞네. 지 동생 행복 빌어주진 못할 망정 옆에 딱 붙어서 애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리니 그게 애가 안 울고 베기겠어? 저는 그제서야 무당이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깨달았어요. 누구예요? 그 사람은 바로. 그러자 무당이 갑자기 뭔가를 꺼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부적. 팥. 시칼이었어요. 애를 등에 업고 이 칼을 입에 문 채로 마을 입구 밖에 있는 도로변까지 걸어가. 반! 등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도 절대 뒤돌아보지 마. 절대 절대 뒤돌아보지 마. 결국 등에는 아이를 업고 입에는 시칼을 물고 무당집을 나와서 몇 발자국을 뗐는데 갑자기 어디 가니? 나 여기 있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볼 뻔 했지만 안돼. 그 순간 아까 무당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언니가 우리 아이 엉덩이를 때린다는 말. 뒤돌아보고 싶은 이 마음을 꾹 참고 마을 입구를 향해서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을 입구까지 가는 길이 평소보다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야. 마치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풍경은 눈에 안 들어와. 그런데 얘야! 그만 가. 이제 다 됐대. 잠깐만. 근데 아니 모르잖아. 뒤를 딱 돌려고 하는데 애가 울음을 또 터뜨린 거야. 그러자 아까 무당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는 동안 등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절대 돌아보면 안 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마을 입구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엔 그쪽 아니야. 등 뒤에 애가 떨어졌어? 미끄러지지 않는데 잡아. 아이를 붙잡고 포대비를 막 다시 고쳐서 이렇게 묶어봐도 마치 누가 뒤에서 잡아 끄는 것처럼.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애를 꽉 붙잡은 채 미친 듯이 마을 입구를 향해서 걷기 시작했어. 자꾸만 미끄러지는 이 시칼을 꽉 붙들고 마을 입구를 빠져나오는 그 순간 긴장이 확 풀리면서 주변의 풍경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야. 됐다 됐어. 분명히 방금 전까지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마치 현실 세계로 갑자기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천천히 뒤를 돌아봤죠. 살기가 가득한 목소리가 들렸던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어요.